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지금 어디 나와 있게요? 저기는 한번 보시죠. 인천 문학야구장에 와 있습니다. 제가 왜 여기까지 와 있냐고요? 선교한국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? 오늘 저희가 만날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. 오늘 만날 사람은 믿음이 너무 좋고 신실한 한 선수 출신 스카우터를 만나려고 합니다. 그의 삶과 그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, 그리고 필드에서 그가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볼 텐데요. 여러분 기대되시죠? 함께 가시죠. 렛츠고! 빨리 재활을 해서 어깨에 나와서 위로 빨리 올라가야지 막 이렇게 꿈을 꾸고 어느 정도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내가 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. 완전히 꼬꾸라지게 되는 거죠. 가장 좋을 때, 네, 가장 심리적으로는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. 그때 참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. 그 올스타전 갔던 그 호텔 방에서 결국에는 내가 겪지 않아야 될 일은 없었고, 그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애국군대 뒤에 쫓아오고 뭐 오른쪽에는 광야, 왼쪽에는 산, 진짜 사방을 완전 철저하게 막으시더라고요. 근데 그게 은혜인지를 몰랐어요, 그때는. 왜냐면 사방이 막혀 있어야 하늘을 볼 생각을 하는데, 사람은 이 한 줄기 빛이라도 조금이라도 공간이 있으면 그쪽에 희망을 갖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. 저도 제가 해보려고, 네, 제가 잃어보려고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, 미국에서 그 생활들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아, 오늘 인천 문학경기장에 와서 프로야구 스카우터를 인터뷰를 했어요. 그런데 이제 실내에서 혹은 야구장에서 조금이라도 찍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,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. 저희가 도저히 들어볼 수 없었던 현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지 제대로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성공에 대한 기준이 몇 승을 하느냐, 그리고 아니면 연봉을 얼마나 받느냐,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느냐,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, 여러 우여곡절과 또 아픔들을 겪으면서 이 스카우터, 프로 선수였던, 지금은 스카우터인 이분은 그 가운데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네요. 아마추어 선수들과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본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 안에서 저도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경쟁하며 꼭 이겨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던 친구가 그 경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삶을 알고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오늘 야구계가 아니더라도 우리한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여러 지점에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. 이 모든 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희 성경한국은 언제든지 어떤 자리이든지 함께합니다. 자, 여기서 오늘 인사할게요. 우리 성경한국 TV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 고맙습니다. 안녕.